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상인들을 돕겠다며 지자체마다 자체 금고를 열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막상 신청 단계에 들어가니 우리 주민이 아니라며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심충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의 한 국도변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는 정모 씨. 손님은 구경조차 힘들었던 지난 3월. 평년과 비교할 매출 자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동이 없으니까 거진 뭐 손님 구경 못하고 가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지역에 이런 상인들을 돕겠다며 충청북도가 내건 지원금은 점포당 40만 원. 그런데 이마저도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점포와 8km 떨어진 집이 세종시 땅이라 조례상 지원 범위인 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문의했더니 이번엔 지역 상인이 아니라며 외면을 당했습니다.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세종에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벙 떠 있는 거죠. 진천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는 또 다른 업주도 마찬가지. 15년 동안 충북에 살았는데 주소가 충남에 돼 있다는 이유로 두 지자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저기 있고 여기 있다고 해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공정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세금이나 이런 것도 그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충북과 세종, 충남 등 인근 지자체들이 자체 지원의 근거인 조례는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한정되는 거라며 사업장 주소는 물론 대표자 주소까지 한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치 법규는 도민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그래서 타시도의 돈 그런 도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공고한 뒤 열흘째 주소 문제로 들어오는 항의 민원은 하루 평균 5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추산한 지급 대상 7만 2천 명 가운데 10%만 신청을 마쳤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